네, 광주 지역에 공익을 위해 뛰는 변호사가 있어 소개합니다. 김정호 변호사인데요. 최근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을 이끌기도 했었고,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사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. 또 최근엔 공익 변호 활동과 관련한 에세이도 출간했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우선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향은 전라남도 영암이고요. 이 고등학교부터 광주에서 졸업한 이후에 2001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그 사법연수원 수료 후에 지금까지 계속 광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변호사님이 활동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,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? 일단 변호사가 되면 당연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대한변호사협회입니다. 이것은 법률상 의무단체고요. 그래서 그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있는 것이고요.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강제단체는 아니고 본인이 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이고요. 전체 변호사 숫자 중에 한10%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민변 광주전남 지부는 60분의 변호사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한15% 정도 가입률을 갖고 있는 단체이고요. 소수자 인권이나 사회의 좀 끊어진 부분, 또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, 또 인권에 대한 부분,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재능 기부를 통해서 좀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. 네, 그래서 이 모임에서 광주 지부장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요. 김 변호사님께서는 전두환 씨 소송도 진행하셨고, 또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도 하셨어요.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해오신 겁니까? 사실 뭐그 일을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. 같이 뜻을 함께하는 많은 선배 변호사님들 또 후배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일이고, 사실은 개인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것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 어떤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. 그래서 그 변호사라는 직업들이 되게 세속적인 사건을 함께할 수밖에 없는데, 최소한 그런 공익적 사건이 터졌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채의식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. 네, 또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시면서 에세이를 출간하셨어요. 어떻게 출간하게 된 겁니까? 제가 주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썼던 칼럼이 한 100편 정도가 모였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칼럼이 그냥 사장되는 것을 좀 안타까워하는 선후배들이 이거 한번 좀 책으로 좀 엮어서 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, 제가 계속 좀 고사를 했었죠. 그 이유는 괜히 좀 책을 낸다는 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, 또 어떤 활자 된다는 게또 여러 가지 또 모양이 좀 그랬고요. 또 이게 현실 정치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좀 망설였는데, 이번 책을 내는 과정에서는 디자인이든 편집이든 교정이든 삽화든 다 선후배들이 다 재능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됐고, 저도 그 선후배들의 뜻을 받아서 이 책과 관련된 그 모든 수익은 전액 다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고요. 불편한 동행이라고 책 이름을 짓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. 우리의 삶이 항상 뭐 즐겁고 아름다운 일만 있을 수가 없고, 또 진정성과 또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함과 동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,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모아서 불편함과의 동행을 서로 감수하자, 이런 취지로 저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. 예, 그런 취지에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. 네, 또책 판매 금액 전액을 기부한다고 하니까 더 의미가 큰데요.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지옥과 천국이 소송을 하면 지옥이 백승한다고 합니다. 그것은 지옥이 매번 천국에게 다 이긴 이유는 지옥이 모두 다 변호사가 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. 이게 웃어넘길 수만 없는 현실을 반영한 농담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만큼 법조인에 대한 인식과 또 사회적 신뢰감이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. 조금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변호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공익 변호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김정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